드바이는 두바이다. 비슷하잖아요. 발음이. 두바이 기름이 넘치잖아요. 드바이는 즐거움이 넘칩니다, 여러분. 투자? 내 거. 무대는 놀이터다. 신성한 곳? 내 거. 기타 등등이란 말이 있잖아요. 여러 가지. 기타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기타 하나로서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걸 함축시켜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? 와보시면 알 거예요. 나만의 것. 등등. 사랑이에요. 묘한 미스테리한 안개. 희노애락. 또 다른 나다. 알죠? 사랑. 왼수. 생명. 저는 재수. 모순 여러분들이 와서 보셔야 돼요. 제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. 드바이는 열정이다. 익숙한 듯 어색한 그런 공간. 나한테 집이다. 노래는 이 뜨거움을 대표해주는 어떤 원동력이다. 록. 보라 그 자체다.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타를 칩니다. 이렇게. 밴드 사운드입니다. 흥이자 신남이자 어떤 보라의 매력이다. 라이트 그 노래의 코드입니다. 따라란. 제가 연주까지 직접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라고요. 보나의 허세다. 이 클럽의 주인. 아주 귀한 존재이자 친구다. 세 명이 나오는 이 클럽 드바의 도원, 도원 결의라고 할 수 있다. 오수는 나의 사랑이다. 물감. 재수, 삼수, 사수 많이 하시지만 오수 많이 하시지 않잖아요, 여러분들. 오수 다섯 번을 또 봐도 재밌다. 여섯 번 육수를 해도 재밌고 육수는 또 더 우러나니까. 클럽 자유 두바이가 사실 제일 떠올. 꿈 나 나 제2의 집 따뜻한 별 오수의 꿈 희망 욕망 음악 보나가 떠오릅니다. 자유로운 영혼. 손길. 멋있는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. 고용주. 자유로운 남자. 섹시한 남자. 빛입니다.